김태희하고 결혼할 때 운이 나쁠 때 결혼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사주단자를 무시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저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가 뭐가 안 맞아서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. 선생님, 네.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소고기 샤브샤브를 또 먹으러 와봤는데 네. 재밌는 걸 한번 볼까 해요. 수입산이다. 아. 뭔데 또? 소고기야. 오, 마이클 잭슨. 어때요? 근데 이걸 뭐 어떡하라고. 아... 보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최근에 B씨가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어요. 왜 떴냐면 지금 방금 나왔던 이 노래 B깡 때문에 떴는데 이게 좋게 뜬 게 아니에요. 춤추면서 꽃추면 그만 만져라. 언제적 하는 거냐. 언제적 하는 거냐. 어? 박진영 있었을 때가 밑에 있었을 때가 낫다. 제작자로서는 소질이 없다. 뭐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되면서 한 2년 전에부터 1년 전부터 이게 댓글이 엄청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최근에 지금 이 노래가 빵 터진 게 비가 이걸로 또 방송에 나온 거예요. 놀면 뭐하니라는 방송. 그래서 자기 이제 악플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가 대조명을 받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B씨한테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하셨던 일들마다 이제 안 되고 잘 안 되고 영화도 찍어도 실패 수가 있고 네 무속인이 바라봤을 때 이 B씨의 사주는 어떤지 그리고 이 B의 향은 어떤지 선생님 이제 얼굴 보시면 아시니까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. 결혼은 언제 했지? 결혼을 지금 한 그래도 5, 6년 됐죠 한지. B씨가 82년 개띠세요. 개띠야? 네, 82년 개띠시고 5, 6년 전부터 좀 무너질 운이 없었네. 운이 없었고 올해 구설을 타면서 억지로 사다리처럼 올라갔다라는 거는 네. 아직 가능성이 없어. 아직 재기의 어떤 활보가 크지 않다라는 거. 근데 나는 이 사람 나이도 모르고 몰라. 근데 얼굴도 잘 모르겠어. 흐름으로 나이 목소리만 들으면 내년서부터는 과만성이 올라갈 수 있어. 높은 데를 쳐다볼 수 있고 내년서부터는 기회점이 이 사람이 운이 튀어서 내년에는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김태희하고 결혼할 때 운이 나쁠 때 결혼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사주단자를 무시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저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가 뭐가 안 맞아서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운이 나빴을 때 여자를 맞이해서 문서를 맞이해서 이 사람이 비운이 갔기 때문에 여자도 김태희 씨도 고생 루머에 많은 구설 가정사의 어떤 불행 이런 게 좀 있었을 거야. 그 운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던졌고 이 사람이 그래서 무너지고 이 사람이 뭐를 해도 이 사람은 그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. 이 사람한테 손댄 제작진들은 다 영원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. 이제 그게 내년서부터 이 사람이 치고 올라가는 운이야.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작진들이 이런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지. 그러니까 조금 이제 회전이 돌려고 하니까 내년에 가면 더 돌 수 있고 후년에 가면 완전 이 사람이 이걸로 발판으로 해서 또 다른 게 나와서 신제품이 나와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. 먹어도 돼 이제? 응.